네, 제가 며칠 전에 그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시경 씨가 한 얘기예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네. 네, 성시경 씨가 골프는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아, 골프란요. 여자친구를 만나서 첫 키스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목덜미를 잡고 니킥을 빵 날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 너무 와닿았거든요. 네. 두 분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 오늘과 내일 다르게 너무너무 이 어려운 게 바로 그 이 골프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골프를 누구나 더 좀 더 쉽고 그리고 잘 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더 쉬운 느낌으로 골프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최대한 머릿속으로도 머릿속으로라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레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몸과 클럽 헤드의 방향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이제 백스윙 구간인데요. 백스윙 구간에서 몸과 클럽 헤드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위치가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유영 프로는? 똑같진 않다고 저도. 맞아요. 네. 지금 프로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은 같은 방향으로 스윙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스윙을 보여드리면 자, 보통 몸이 어떻게 하죠?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또는 클럽을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클럽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올리면서 공을 치는 이런 스윙을 하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번에 위에요. 그럼 이제 클럽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몸통을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위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스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회전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하면서 뒤쪽 방향이겠죠. 그러면 백스윙에 들었을 때 뒤쪽 방향으로 같이 돌았다 스윙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회전을 하면 클럽 헤드에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스윙을 하면 클럽 헤드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그립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 올리고 뒤쪽으로 땡기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오히려 그 클럽 헤드가 아니라 그립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요,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오늘 이게 포인트가 답니다. 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럽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앞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회전을 해서 이 클럽 헤드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왼쪽 앞쪽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스윙을 보여드리면 회전, 회전하면서 쭉, 다시 회전하면서 쭉. 다시요. 몸통이 움직여지면서 헤드가 쭉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다시 회전을 하면서 왼쪽으로 쭉. 이게 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쉽죠. 그러면 백스윙 할 때는 이렇게 몸이랑 팔이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니고 팔은 그냥 뒤로 가고 몸은 돈다 생각하고. 그렇죠. 몸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 뒤쪽 방향이겠죠. 아, 네. 그렇죠? 뒤에요. 그렇죠. 네. 근데 클럽 헤드는 어느 방향이라고 그랬죠? 옆에? 옆으로. 네. 오른쪽 방향인 거. 아, 그럼 반대로 팔로우 때는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이고 돌고? 헤드는 오른쪽 타깃 방향. 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네. 들어 올리고 꺾고 땡기고 끌고 오고 보내고 이런 느낌 아니고 자, 보내고 던지고 오른쪽 돌고 왼쪽. 자, 이게 답니다. 이런 백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목이에요. 자, 하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스윙을 했을 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몸에 반동을 줘야 되는데 그때 하체를 잘 쓰면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식으로 반동을 주면 좋냐면 지면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면을 이용해서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놓고요. 왼쪽 발을 살짝 밟아줬다 오른쪽 발로 살짝 이동시키는 거죠. 자, 이동, 그리고 이동하면서 회전.
자, 왼쪽 발을 살짝 밟았다 오른쪽으로 반대로 이동하면서 회전. 이동하면서 회전. 그러면 살짝 밟아주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생기고 그 몸의 힘으로 뭐를 저쪽으로 던지기가 좋다? 클럽 헤드를. 자, 클럽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립이 아닌 클럽을 이동, 이동해서 돌고 쭉. 다시 이동, 쭉.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다시 쭉. 몸으로 그냥 쭉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회전을 하면서 클럽은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런 몸의 힘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클럽 헤드를 내가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발바닥을 이용해서 몸의 텐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힘들이 들어가지 않고 클럽 헤드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쭉 던져지면서 내 몸과 클럽 헤드가 벌어지면서 다운스윙을 할 수 있는 또는 공을 강하게 칠 수 있는 몸의 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동을 이용하면서 쭉 보내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왜 손목이냐면 보통 몸과 클럽이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쓰이시는 분들이 손목이 많이 움직여요. 돌아가겠죠. 꺾거나 돌아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에서 쭉 가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의 오른쪽 방향으로 헤드가 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자 왼손을 꼭 보세요. 옆에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저는 어느 부분을 좀 보게 보았으면 좋겠냐면 이 왼손 세 손가락 있죠. 이 왼손 세 손가락이 돌면서 손목이 써지면 이렇게 착 지금 어떻게 돼요?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안 보이죠. 세 손가락이. 네. 왼손 세 손가락이 축 하면 보이면서 가죠. 슉. 슉 이렇게 보이면서 가야지만 손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 헤드와 왼손 등이 공을 계속 바라보는 느낌으로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손목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을 이용해서 지면을 이용해서 왼손 등이 슉 던져지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올라가게 되면서 손목이 써지지 않고 백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끝이에요? 더 안 해요?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백스윙 탑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던진 상태에서 다시 다운스윙으로 전환을 해줘야지만 자꾸 스윙들이 심플해질 수 있어요. 그 이상을 하고 더 하려고 하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쭉 끝! 빵! 차라리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의 느낌엔 굉장히 되게 작아 보이고 심플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스윙이 그렇게 작아 보이나요?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힘이 그래도 잘 모아진다는 느낌을 맞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줘서 그렇지 사실 이런 느낌으로 스윙해보세요 하면 대부분 어디가 있을 거냐면 네. 이 정도는 갈 거예요. 네, 다 가죠. 다 가죠. 네, 네. 그렇죠?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거를 많이 들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자, 이용해서 회전해주고 그냥 쭉 그걸로 끝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훨씬 더 심플하게 생각하고 훨씬 더 심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럽은 내 몸의 앞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회전을 해서 이 클럽 헤드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왼쪽 앞쪽으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왼쪽 발을 살짝 밟아줬다 오른쪽 발로 살짝 이동시키는 거죠. 또 오른쪽으로 반대로 이동하면서 회전. 밟아주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생기고 그 몸의 힘으로 이동 쭉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손목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에서 쭉 가주는 거예요. 왼손 세 손가락이 쭉 하면 보이면서 가죠.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올라가게 되면서 손목이 써지지 않고 백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운스윙과 그 전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포인트들만 잘 지키시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건 힘의 문제예요. 왜 힘의 문제냐면 사실은 가장 힘이 빠져야 되는 구간에서 가장 힘을 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공을 강하게 치려고 그 직전 동작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면서 내려와요. 보통 이러면서 문제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게 힘이에요. 근데 오히려 잘 알고 보면 힘이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 바로 이 전환 구간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 때 회전을 하게 되면은 클럽 헤드에 관성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 관성의 힘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가 관성의 힘을 왼쪽으로 주는 걸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걸 내가 몸을 회전해서 말 그대로 방향 전환을 해서 그 힘이 살아서 피니시까지 오는 걸까요? 후자요. 후자. 당연히 후자죠. 네. 그러면 가고 있는 걸 내가 움직여서 방향 전환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몸이 방향 전환을 하고 그 힘을 덧붙여서 훨씬 가속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윙을 다시 잡아서 내리는 거와 다름없이 스윙을 한다는 거예요. 즉, 자, 잘된 스윙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연속 동작이 되는 거고요. 자, 안 된 스윙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스윙은 자연스럽게 연결된 스윙. 맞아요. 두 번째 스윙은 끊긴 스윙. 맞아요. 네. 내가 잡아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걸 내가 움직여서 쭉 보내줘야 되는데 가고 있는 걸 잡아서 팡 치는 거죠. 그럼 관성의 힘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 부분에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클럽이 끌려오고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체가 리드가 될 때 꼭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오른쪽 골반이에요. 자, 오른쪽 골반이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하체가 리드가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힘을 팍 주면서 돌면 보통 하체가 이렇게 펴진다든지, 네, 또는 오른쪽이 맞아요, 이렇게 튀어나온다든지 거의 두 가지 경우가, 네, 있어요. 이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하체가 리드가 되기 전에 항상 꼭 하셔야 될 건 오른쪽 골반이 뒤쪽으로 조금 빠진다든지 아니면 옆쪽으로 약간 눌러준다든지 하면서 일단 앞쪽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 펴져도 나오는 거고요. 네. 돌아도 나오는 거죠.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반대로 하면 돼요. 맞아요. 그 부분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지면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던진 걸 오른쪽 골반을 꼭 안쪽으로 반대로 뚝 넣어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슥 넣어주면서 클럽이 끌려올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걸 이제 전환을 하려는 준비 자세를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들어서 꼭 오른쪽 골반에 신경을 써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수건으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타이밍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다운스윙을 했을 때 굉장히 빨리 하체를 움직이는데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앞쪽을 잘 묶어서 무게감을 만든 다음에 백스윙을 들면 이 무게감 때문에 내 몸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럼 온 상태에서 내가 하체를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출발을 하면 안 돼요. 자, 들고 닿을 때 눌러주고, 들고 닿을 때 눌러주고, 들고 눌러줘서 돌리고. 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누를 때 손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나오거나 밑으로 너무 내리거나 뭐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갔을 때 탁 눌러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돌아줘야 돼요. 요 타이밍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틀린 거겠죠? 네. 이런 리듬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을 할 때는 이 수건처럼 들어서 가는 이 오른쪽 골반을 좀 뒤쪽으로 반대로 눌러주는 또는 옆쪽으로 보내주는 이 타이밍을 꼭 맞추셔야지만 가고 있는 걸 끌고 와서 왼쪽으로 세게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방향 전환을 하고 그 힘을 덧붙여서 훨씬 가속을 줘야 된단 말이죠. 오른쪽 골반이 뒤쪽으로 조금 빠진다든지 아니면 옆쪽으로 약간 눌러준다든지 하면서 일단 앞쪽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앞쪽을 잘 묶어서 무게감을 만든 다음에 백스윙을 들면 이 무게감 때문에 내 몸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듣고 닿을 때 눌러주고 이 오른쪽 골반을 좀 뒤쪽으로 반대로 눌러주는 또는 옆쪽으로 보내주는 이 타이밍을 꼭 맞추셔야지만 그럼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돌아줘야 돼요. 마지막 부분이요. 이제 회전을 해서 클럽은 그냥 왼쪽으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던져지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면 들고 던졌죠? 던지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왼쪽 골반이랑 왼쪽 어깨가 빠져주면서 회전을 하면서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왼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팔로우도 내가 손으로 헤드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지 말자. 그렇죠.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의 문제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 헤드가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어디로 가려고 하면서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위로. 위로요? 위로 아닌가요? 앞으로? 앞으로는 아니, 정답. 내 전방? 내 전방?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얘예요, 얘. 공으로. 모든 게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다 보니까 들어서 전환을 하고 헤드가 저쪽으로 가려는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은 다 공으로 가려. 공 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본능적인 거거든요, 사실. 내가 본능적으로 얘를 어떻게 해서든, 얘라는 건 공입니다, 여러분. 네. 공을 어떻게 해서든 세게 치려고 하고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쪽으로 클럽 헤드를 보낸다는 느낌보다는 이 공 쪽으로 무엇인가가 쏠려 있게 되면서 캐스팅이 나온다든지 또는 내 몸통을 덤비면서 엎어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팩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눌러주고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자 이제는 골반 왼쪽 어깨가 왼쪽 뒤쪽으로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백스윙과 반대겠죠. 회전을 하면서 헤드는 일로 오는 게 아니라 공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목표 방향, 즉 왼쪽으로 쭉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던져지면은 심플하게 스윙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들어서 와서 공 쪽으로 힘이 가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이렇게 스윙이 끊겨요. 그게 아니라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헤드는 앞쪽으로 쭉 던져지는 느낌이 나시면 클럽 헤드의 운동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도 많이 나고 공에 힘을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합쳐서 연습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어드레스를 해서 몸을 회전을 시키면서 클럽 헤드를 쭉 보내면 테이크 백 정도에서요 멈춰놓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오른쪽 골반 그리고 하체를 열어주면서 헤드를 이렇게 쭉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백스윙이 커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끌고 오고 덤비고 손목을 쓰면서 여기서 이렇게 탁 맞추면서 가요. 맞추는 그런 느낌들이 아예 사라지고 움직여서 회전을 하고 여기서 최대한 움직이면서 열어주면서 헤드를 왼쪽 방향으로 세게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클럽 헤드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포인트는 몸의 회전과 클럽 헤드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몸은 회전을 하지만 클럽 헤드는 오른쪽, 왼쪽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심플한 스윙을 만들고 훨씬 더 강한 스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 프로 레슨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네. 거는 여기서 손목은 코킹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코킹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네. 그거는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코킹보다 손목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회전력을 주면서 클럽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클럽은요, 자연스럽게 휙 올라와요.
그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긴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되긴 되죠. 아 물론 이렇게 뻣뻣하게 코킹을 안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죠. 움직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 무게대로 자연스럽게 가면 저도 지금 최대한 움직이지 않지만 헤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네. 그러면 거의 코킹이 조금은 다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수건으로 스윙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건으로 했었을 때 제가 그냥 던졌는데 수건이 어디로 왔죠? 등이요. 제 몸으로 왔죠. 네. 그런 것처럼 무게감이 실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스윙을 또 할 때 인위적으로 꺾거나 들거나 돌리면 그런 무게감들이 느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킹은 자연스럽게 그 클럽의 무게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왼쪽 골반이랑 왼쪽 어깨가 빠져주면서 회전을 하면서 헤드는 공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목표 방향, 즉 왼쪽으로 쭉 던져지는 거예요. 몸을 회전을 시키면서 클럽 헤드를 쭉 보내면 멈춰놓고 오른쪽 골반 그리고 하체를 열어주면서 헤드를 이렇게 쭉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인위적인 코킹보다 자연스럽게 휙 올라와요.